자 이렇게 막 통닭다리 정말 알이 큰 분들은 그렇죠. 어떻게 스타일링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스키니 같은 걸 입으면 오히려 그게 더 도드라져 보여요. 맞아요. 그렇다 맞아요. 보니까 요즘에 너무 그러니까 트렌드가 이분들을 위한 트렌드가 딱 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적당한 폭의 와이드 크롭 팬츠 같은 걸 네. 입으면 딱 발목뼈 있죠. 네. 발목뼈에서 5cm에서 7cm 정도만 딱 보이게 입으세요. 그러면 알은 제일 가려지죠. 알은 다 가려지고 제일 그 가는 발목만 발목 손목은 아무리 살이 쪄도 끝까지 살이 안 찌는 부위예요. 그렇죠. 발목 손목이 살이 쪘다 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만 노출을 살짝 해주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이제 요즘은 양말 스타일링이 굉장히 유행을 하니까 맞아요. 살짝 보이는 그 부분에 포인트된 양말 같은 거 탁 해주면은 네. 다 이제 그래. 커버되는 그런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고 네. 스커트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롱스커트를 입었다고 다 키가 작아 보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롱스커트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로맨틱하게 양말을 스타일링을 딱 해가지고 네. 로퍼 같은 거 같이 딱 신는다거나 아. 그다음에 뭐 앵클 부츠 같은 거에다가 양말을 살짝 보이게 한다거나 그러면은 정말 그 다리에 그런 알과는 상관없이 네네. 정말 예쁜 스타일링이 돼요. 맞아요. 요즘에는 진짜 양말 올 가을에는 진짜 양말 그쵸. 스타일링 한두 번씩 해보시면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팁으로 드린다면은 머리는 베레모. 맞아요. 발에는 양말. 이 두 가지를 스타일링을 하면 올 네네. 가을 겨울에 정말 멋쟁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레모도 진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쓰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요. 예. 그러니까 머리 뒤쪽으로 살짝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 아니면 앞까지 이마를 다 가려서 쓰는 거 네. 옆으로 쓰는 거 뭐 뒤로 쓰는 거 네네. 막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링이 있으니까 정말 예쁘게 스타일링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검색을 좀 자세히 해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남자분들 중에서 많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배가 나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자 배가 좀 나오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화려한 프린트가 날까요? 아니면 뭐 또 어떤 분은 티셔츠가 좋을까요? 셔츠가 좋을까요? 이런 것도 질문하셨어요. 남자분들이 근데 사실 화려한 프린트 니트나 뭐 네. 이런 걸 입게 되면 좀 약간 그 어깨에 힘 주신 분들 같은 느낌이 조폭 네. 그런 느낌 나죠. 들 수도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분들은 셔츠에다가 깔끔한 베스트를 연출을 하시면 그러니까 베스트가 무조건 셔츠보다는 어두운 계열로 해서 톤온톤으로 매치를 하게 되면 굉장히 그 뱃살을 커버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 뭐 엄청 많이 왔었고요. 실시간으로도. 그리고 여성들은 나는 좀 상체 비만이다. 여자들도 네. 배가 좀 나오고. 그쵸. 예를 들면 뭐 그런 분들은 가오리 스타일의 옷을 입는 게 좋다. 뭐 망토 케이프 이런 옷들은 어때요? 그런 옷들은 정말 상체를 가리는 거죠, 다. 그냥 가려버리는 거죠. 예, 예, 가리는 거죠. 그냥 가려버리는 건데 그냥 무조건 다 가린다고 해가지고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부분이죠. 상체 비만이신 분들은 이렇게 하체가 또 의외로 상대적으로 날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가늘죠. 예. 그러면은 상체를 굉장히 가늘게 도드라지게 옷을 입으시고 하체를 가늘게. 날씬하게 보이게 입으시고 상체를 이렇게 커버를 하면 보여지는 부분이 날씬하니까 숨겨진 부분도 날씬할 거라는 어떤 상상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야지 무조건 가오리 스타일을 입고 상체를 다 가리고 아래도 넉넉하게 입으면은 전체가 다 살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네네. 정말 전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진짜 여러분 가는 부분을 어디라도 찾으셔서 그렇죠. 그 부분은 완전 노출을 해주시고. 팔목이라도 노출을 시키면. 그래야 되는 거죠. 네, 좋아요. 오늘.